겨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여가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스케이트인데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이 개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민 기자단 뉴스에서 즐거운 시민들의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이형직 시민 기자입니다. 12월 겨울철 힐링 공간으로 얼음판에서 신나는 겨울을 만끽하는 장이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열려 가족, 연인, 아이들이 모두 함께 신나게 겨울 스포츠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거운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무서워요. 잘 못해서. 근데 이렇게 겨울에 사람들 나와서 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개장 첫날 참여한 학생들은 스케이트 대여소에 올겨울 첫 스케이트를 탄다는 생각에 한박 웃음이 가득합니다. 대전, 세종 등 인근에서 찾아온 연인, 가족, 학생 등 많은 관람객들은 서로 도와주면서 스케이트 신발을 신으면서 스케이트를 즐겁게 즐기고 겨울의 추억과 낭만을 만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타면서 춥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스케이트가 장이 만들어져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개장한 야외 스케이트장은 400여 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대전 시민들과 함께 겨울의 낭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장을 알리는 축하 행사에는 사인팀의 피겨 공연, 피겨 갈라쇼, 해운권 경품 증정, 팜페라 공연 등 시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축하 행사를 펼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전 시민들과 주요 내빈들을 모시고 크리스마스 음악과 함께 빙판을 전체적으로 자유자재로 타면서 피겨 관람쇼를 펼쳐준 사인팀의 공연은 큰 인기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개장 첫날 찾아와서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속에 서로 손을 잡으면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스케이트장에서 남자친구랑 다녀와서 노니까 너무 재밌고 추운데도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빨리 말해봐.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인끼리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오세요. 네, 추운 날씨에 저 생각이 간절히 오는데 이렇게 야외 스케이트장이 개장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개장 첫날 이렇게 하느라고 와서 경품도 당첨되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개장할 때까지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가족과 어린아이와 함께 100여 명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민속 썰매장도 함께 개장하여 엄마와 함께 추억의 전통 썰매를 타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귀여운 아이가 전통 썰매를 지치면서 추억도 쌓고 있고 엄마가 구워주는 썰매를 타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스케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안전모, 물품 보관소, 음악 방송,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푸드트럭 등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월 세계인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생중계로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사이트가 운영돼 시민이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공간과 아이스 링크장 개장 기간 동안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강습, 전통 공예 체험, 군방 군고구마 체험 등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행사장 인근에 있는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한밭수목원과 함께 힐링 공간과 즐거운 겨울축제를 함께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시민기자 이영직입니다.